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AI 종합지 AI 넷에 제가 올린 기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저는 영국 정부 20년, 호주 정부 10년, 미국 정부 5년 등등 해서 외국 공간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결혼해서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외국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AI 넷 박영숙 교수 미래 예측 미래학자입니다. 제가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신뢰의 기준이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 하면 공정과 상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누구의 공정, 누구의 상식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는 나의 공정, 나의 상식과 그들의 공정, 그들의 상식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AI밖에 믿을 게 없다. 인공지능이 지정을 해준 공정과 상식을 따라야 하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AI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는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되면서 여와 야의 극단적인 반목이 지속되죠. 심각한 사회 분열이라고 봐요. 국민들은 법과 제도가 특정한 편을 든다고 생각하고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생각하고 기울어진 마당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를 믿어야 되나 야를 믿어야 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정중립입니다. 제가 외교가, 외교관 뭐 이런 그 외교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고 외국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특히 중립이에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그러므로 여도 칭찬하고 야도 칭찬하고 또 여도 비판하고 야도 비판하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정말 따라가려고 보면은 AI가 선택해주는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사회 분열과 국민의 불신이 심화가 되어 있다. 그죠? 법과 제도가 기울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은 점점 더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요. 신뢰를 잃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극심한 분열은 이제 너의 공정, 너의 상식 이런 거를 사실 AI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의 신뢰 회복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 연구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AI 기반, 뭐 정책 기반, 정책 결정 이런 것을 도입을 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국민의 AI 신뢰 향상 이 정말 순식간에 지금 오고 있어요. AI 사람보다 AI를 더 신뢰하죠. 그래서 AI가 더 투명하다, 투명성, 공정성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내린 결정 과정이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다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정치 극단화 시대에 새로운 대안이다. 이제 인공지능에게 물어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사례 분석까지 하라고.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의료 대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상 의사들의 권리가 굉장히 컸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나 AI에게 물어보는 거죠. AI인데 의료 대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대안은 뭐야? 솔루션이 뭘까? 이렇게 물어서 이제 AI는 한 군데만 물으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 AI는 여러 개를 묻습니다. GPT-4 뭐 미니까지 하다가 GPT-4.01까지 나왔거든요. GPT-4.01 그 다음에 뭐 클로드 그죠? 라마에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보고 퍼플렉시티에 다 물어봐요.
8군데 정도 물어봐요, 요즘에. 그렇게 해서 AI들이 답하는 솔루션을 차라락 정리를 또 한번 해요. 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인공지능 정치적인 중립성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객관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고 공정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만이 가능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꾸 주관적이고 자기 편, 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데이터가 편향되고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기술적인 이런 한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적인 혼란, 사회 분열 이런 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정치에 도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을 믿어봅시다. 예, AI 객관성과 공정성이 그죠? 굉장히 이제 도드라진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로바마 시스템이라고 벤 고르첼이 AI에게 물어서 AI가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요. 요 프로그램을 짜서 지금 의료 대란 어떻게 해결하지? 한국에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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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세요.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나간 거고 이것은 중립적인 거고 국민 여론은 여기까지 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로바마 시스템에서 약 5억 정도의 프로그램을 짜면은 무슨 문제든지 답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뉴질랜드 같은 데는 AI 정치인 샘이 나와가지고, 그죠? 샘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어요. 예. 그리고 뭐, AI 윤리 문제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를 더 신뢰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발표됐어요. 연구는 듀크 대학교의 국가경영대학원의 케이샤 커트라이트 교수 이런 사람들이 총 8가지를 인간에게 물었어요. AI가 어떨 때 신뢰를 더 느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연구 결과 자, 참가자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표적을 식별하고 미사일을 발사해야 할지 그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위태위태한 상황입니까? 사람은 결정 못해요. AI가 저건 적군이다. 아, 이건 아군이다. 무언가를 보고 사람의 눈보다 5천 배로 크게 확대해서 보면서 AI를 더 믿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 신뢰할 수 없는 AI의 조언이 그죠? 참가자들의 최종 선택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AI 조언이 무작위로 제공되었음에도 더 AI를 신뢰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죠? 또 사이언티픽 리포트 이런 그 연구가 게재가 되었는데 특히 군사적이거나 치명적인 무력 사용 비상 상황 이럴 때는 AI를 신뢰합니다. 사람보다 AI를 더 신뢰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주택 구매, 삶을 크게 바꾸는 이런 결정에서도 주택 구매할 때 요거 살까, 저거 살까, 여기에 살까, 이 동네에 살까, 저 동네에 살까, 이런 것을 결정할 때도 지금 AI에게 물었을 때 AI를 더 신뢰한다라는 결과가 미국 국립과학원 에서 연구한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더 신뢰하는 사회로 가는 전환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생사의 기로에 드러난 내가 이거 잘못 누르면 이거 잘못 택하면은 생사의 기로에서는 인간보다 훨씬 더 AI를 신뢰한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을 더 신뢰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이런 연구들이, 다양한 연구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드론을 조종할 때 시뮬레이션 뭐 이런 거할때 AI 조언을 받고 하고, 의료 분야에서도 AI 조언을 더 신뢰하고, 자율주행차는 뭐 전부 AI가 모는 거니까 AI 더 신뢰하고, 이렇게 해서 왜 사람들은 AI를 더 신뢰할까? 객관성에 기대하고요. 속도, 효율성이 더 높습니다. 속도가 빨라요. 사람은, 이거 어떡하지? 어느 게 맞을까? 어느 게 틀릴까? 이렇게 막 걱정을 해요. 그죠? 오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의 결정은.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AI는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신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AI, 넷, 제가 하는 이 신문에 여러 가지 기사가 있어요. 보면 인간보다 더 신뢰한다. 콜린 홀브룩 교수가 사회적으로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한 가운데 과도하게 또 신뢰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어요. 아무튼 사이언티픽 리포트에는 이제 생사의 갈림길, 미사일을 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갈림길, 뭐 의료 진단 진료라든가 드론을 모는 거, 자율주행차 모는 건 전부 다 인간보다 훨씬 더 AI를 신뢰한다. 군사적으로 AI를 훨씬 더 신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인간보다 AI를 신뢰하는 사회로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 인공지능을 들여와서 인공지능이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싸우지 말고. 너무 많이 싸워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요즘에 유튜브 시대인데, 그죠? 요즘에는 KBS, MBC 안 봐요. 그죠? 뭐, 방송, 시간 맞춰가지고 9시 뉴스 때안 봐요. 아무 때나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를 보죠. 유튜브에 보면은 하루 종일 남을 욕하고 하루 종일 비난하고 헐뜯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 이슈를 가지고 대부분, 그죠? 반대 의견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AI에게 물어봅시다. 그렇게 막 열을 내면서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AI에게 물어보자.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이제는 AI를 신뢰할 때가 되었다. 그죠?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뿡뿡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